새놈이 새놈이 잡는 게 아니고 불사기를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차가 안 나가요. 네.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느낌 나가는 게 되게 엑셀 반응도 좀 다를 것 같고요. 훨씬 이걸 일반인들이 몰라. 아무리 소개했다 몰라요. 아, 바보들이야. 그런 돈 왜 드리냐 그러잖아요. 저 올라가서 언덕 고바위도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그게 한번 다 느껴보셔야 되니까. 오늘 이 차량은 지금 산타페 DM이고요. 몇 년식이었죠, 선생님? 2014년식. 14년식. 15년형식. 예. 근데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일단은 라파 플러스 원 7개 하고요.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3개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에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원래 빨간불이면 엑셀을 미리 띄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차가 그냥 계속 굴러가니까. 예. 네. 땡기는 게 확실히 줄어드니까 완전히 자가용 몰듯이 바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을 아니까. 이런 네. 느낌을 그러니까 아시니까 사장님은 바로 그 라파 땡땡땡 그 달아보시고 효과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야 이런 게 제품들이 그래도 효과는 있구나 라는 걸 아시니까 좀 접근성이 좀 빠르신 거죠, 사장님. 네. 사장님도 오늘도 대화해보고 믿음도 확실히 가고. 아유, 감사합니다. 언변이 워낙 좋으시죠. 아유, 그렇진 않고요. 그냥 솔직하고 싶어요. 만약에 못 느끼시면 저희는 그래요.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둔감하신 분들은. 그럼 못 느끼시면 시빌 타보시다가 반품하셔라. 없어요, 반품이. 왜냐면 떼고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차가 바보 되니까. 좋은 걸 아니까. 예. 지금 바로 딱
뒤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가 따라서. 재밌어요, 이게. 네. 운전이 편해지고. 맞습니다.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도 없고. 피로감 없고. 너무너무 많이 알려고. 이제 보편화되면 이제. 그렇죠. 제가 말이 약간 어눌해요. 뒷말이를 끊어요. 습관이. 아유, 그거 아닙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요거 하게 되면 설치하고는 차를 자꾸 몰고 싶다는 거야. 예전에 안 나가서 막 짜증나고 타기도 싫고 어디 가자 그러면 아유 힘들어서 못 가 이랬는데 어? 가까 그러면 가자 그러고 같이 가는데 그냥 이제 당장 여기 한 시간 전 끌고 왔잖아요. 네. 아, 엉치가 아파요. 저 자바 뒤에서 막 디펙트 달려있고 오늘 한 60, 70% 좋아지면 나머지 30, 40%는 10일간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뭐 오늘 타다가 또 이제 나중에 타봤더니 어느 순간 차가 어제보다 더 가벼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비야 뭐 사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연비를 접근하는 게 약간 힘든 건 있어요.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부드럽게만 나가면 돼요. 연비는 운전 습관에 연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요. 저 고가가 내려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내려가면 유턴하는 데 있거든요. 5월 다 설치하면 브레이크도 더 부드럽게 밟혀요. 그렇죠. 할게요. 네. 모든 기관들이 싹 좋아져요. 옛날에도 그걸 몰라. 똑같은 차를 또 있거든요. 얘네도 그냥 워낙 몰아봐. 같은 차야. 그렇죠. 그렇죠. 몰아봐. 형 차고 내 차고 뭐가 다르죠. 엉클로 손잡고 가도 잘 안 나간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매연 시커멓게 나와서 이드저도 방법 안 될 때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런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오시는 거고. 폐차시키기를 아깝고. 그렇죠, 그렇죠. 어제 그분도 그거잖아요. 매연 90%, 외관이나 뭐나 멀쩡해.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규제가 되면 이제 못 들어가니까 서울시내도. 네네. 이렇게 좀 내려가실 때는 오히려 엑셀 띄고 하면은 그냥 속도가 더 올라가요. 떨어지지 않고 쭉 계속 가요. 이 맛에 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공짜로 가는 거리가 많아지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12점 딱 3 찍고 갔거든요. 네네. 잘 잡았어요. 재밌을 거예요. 이런 시내에서는 12점 못 넘겨요. 못 넘기죠. 네, 맞아요. 이따 가시다가 한번 하시던 데 똑같이 하면서 가보세요. 연비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통신 연비가 13km 정도 나와. 여기도 있다. 예, 여기서 있다. 여기 동영상에서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코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제 고객분들이 느끼는 게 틀리시니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키세요.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휴, 가스레이터도 그렇게 브레이크도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프로세션 접시 하나 하게 되면 이제 전압 안정 시켜가지고 더 엑셀이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고 진동성도 많이 더 좋아지고요.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요. 신전 안 해봐도 다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사장님. 그 가격 이상 하는 값어치 하는 제품이에요. 그 영천 본사 사장님께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무동력 터보 헤어리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고요. 저 원래 프로세븐 접시도 20만원 이상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아니다 많이 공급해서 없는 서민들이 달고 좋아지면 그 사람들 폐차 나중에 해도 되고 더 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딱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제 형님 동생 되고 우리 같이 그냥 그거 잡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내려가서는 그런 고객분들이 그런 분들 마인드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다 또 층이 있어요. 그게 또 있어요. 호불호 갖다 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비싸야 좋은 건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호소리 듣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죠. 대부분은 뭐 와가지고 뭐 요만큼만 하자 뭐 이러는데 저희도 딱 아주 여기 오면 나는 성격이 풀세트를 하고 가야 돼. 그럼 언제 또 다시 와. 그거 맞죠. 운동하신 분들의 그 저거죠. 뭐 기분 기분 아니면 아닌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감질 나는 거지.
근데 또 운동하신 분들이 또 마음은 또 약해요. 네. 정도 많고. 사기도 많이 나.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다 똑같아 보면. 운동할 때 그 도끼는 그냥 도끼일 뿐이야. 사람은. 사회에서는 또 그게 또 안 통해요. 맞아요. 아, 내 마음은 다 이럴 것 같은데 걔는 좀 안 따라오지? 맞아요. 아, 내 운동할 때 안 그랬는데. 또 틀립니다, 그게.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럼요. 제가 작년에도 바다 삼척 수영, 우리 밖에 있어요. 그죠? 공투샤. 친구는 같이, 직장 동료 같이 마라톤도 하고, 수원 마라톤 클럽 가면. 어허. 수마클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수마클 많이 해주세요. 다음 카페 수마클. 수마클? 수원 마라톤 클럽. 아, 수원 마라톤 클럽. 수원 마라톤 클럽. 아, 그래요? 카페. 수마클. 네, 수마클. 다음, 알아서 한번 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 마라톤 클럽, 다음. 예. 카페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기본이 한 300분 넘으시고요. 아, 그래요? 활성화 많이 돼 있으니까. 아, 근데 그냥 조개가 운동한다는 생각하고, 띠박질 한다는 생각하고, 멋있었네요. 건강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삶이 틀려져요. 활력이 넘쳐요. 맞습니다. 자신감 생기고. 맞습니다. 지금 엑셀 떴다가 이제 브레이크 잡는 거죠? 네. 처음 이때 직심 있어요? 그냥 다 떼고 가셔도 돼요. 아, 이거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 아까. 이 데이터까지 나오고. 다른 고객이 올 때, 내비가 저도 하차했는데, 네. 여기 네. 진입 뒤에 장벽이 조금. 조금 그래요. 네. 그 가면 다시 또 유턴해서 와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저기가 우리가 얻을 때 사실은 뭐 이쪽에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근데 이것만도 못한데도 엄청나게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여기로 하자. 어차피 다 찾아오신 분들 불편하면 안내 잘해주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저는 한 번에 왔죠. 해외 기념에 지금 한 번에 그래도 내비 잘 돼 있으니까 뭐. 네.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입니다. 지금 시내 주행인데 뭐 12 저거 찍고 있죠? 네. 아, 시내에 12 나온 적이 없어요. 재밌어집니다. 저희 장사꾼은 아니에요. 실제로 느끼는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맞춤형으로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여기서 또 원래 더 아까지 말씀드렸죠.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20%도 업그레이드할 게 또 있어요. 네, 그럼 차가 또 틀려져요. 네, 장착 또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니까 계속 직진하라. 네, 직진입니다. 꽤 많이 왔었죠. 엑셀 반응이 많이 빠르죠?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그죠? 전화 완전히 달아보고 또 잠시 후에 2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그거 거의 먹었나봐요. 아, 네. 이 삼성 전화기라도 이렇게 망가집니다. 망가져야 팔아먹지. 그니까요. 아유, 사장님이 효과 제대로 보신다 그러니까 좋대요, 저희도. 네. 이럴 때 저희도, 아니,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아니, 그런 사람 아닌데, 보람을 느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도 소비자가 만족을 하는. 사장님도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희열을 느껴요. 아, 그래야 돼요. 그 활력도 높이고 소비자가 되는 것도 더 네. 좋아지고 운동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까? 아, 대박. 지금 엑셀 뛰세요. 대박. 저 빨간불이잖아요. 자, 그냥 갑니다. 이렇게 속도 하나도 안 떨어지면 그냥 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로 살짝 잡으면서 속도 딱 잡으시면 돼요. 아, 브레이크도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네. 이겁니다. 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실 때도 한 120, 130이든 밟을 때 있으면 한번 밟아보세요. 무너뜨려 네. 타니까. 네. 이마살 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안 믿죠? 아, 치료하다가 달아보시라고. 설치해보시고. 그러게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본 느꼈는데. 그, 저희가 사실은 이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LPG 차량이 하면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운전이 편해지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사람들, 그분들도 아직 있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자기가 20, 30년 그걸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차, 심원부는 자기가 고쳐가면서 타시는 분들 많아요. 우울한 개오리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찾고 해야지 도태도 안 되고. 그럼. 이런 배로 있는 거. 도태되는 거. 새로운 걸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영원하고 자기 실속 챙겨가면서. 그렇죠. 영원하게 사는 사람. 기성사들 위해 이집 있어도 네.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는 나이지만 아, 저도 그렇고요. 아니, 맨 처음에 예, 뉴턴 아, 핸드폰을 처음 접했을 때 누가 이게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줄 알았나요? 그럼요. 어? 그 스마트폰에 네. 뭐 카메라 기능이든 뭐든 뭐, 다 있을 줄 알았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아유, 편하고 그럼요. 어?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다 대중화되고 쓰고 그러니까 또 기업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사람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그때 늦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 효과하고 다른 걸 또 하는 다른 걸 또 찾고 있는데 이렇게 뒤쳐타면 하여튼 오늘 뭐 너무 좋아.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아유, 고생 많으셨고요. 일찍 또 하루를 길게 보내는 거 아침 일찍. 맞습니다. 오늘 솔직히 감사하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효과 많이 보시죠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